근데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와, 진짜 맛이 너무 좋다. 진짜 맛이 너무 좋다. 내용이 뭐예요? 나쁜 남자. 그럼 형은 나쁜 남자인가요? 저는 나쁘지 않죠. 힘들어한다. 아니야. 너 좀 해라. 난만하잖아 지금.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오마카세 먹으러 오사카에 왔습니다. 오사카에 왔는데 그냥 오마카세를 먹는 거고요. 네. 스시 요코타라고 8년 연속 미슐랭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저희가 자부하는 맛집은 아니지만 세계가 자부하는 맛집이지. 어제 오마카세를 잔영이랑 갔다 왔거든요. 좀 아쉬웠어요. 아이고. 근데 여긴 또 미슐랭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또 우리가 태용이 형이 게스트. 날아갔네. 아, 일단 분위기. 아, 창피해. 왜? 왜 이래? 하나, 둘, 셋. 김동. 이동의 먹튜. 저희가 이제 오사카 저희 콘서트, 네. 디유니티 때문에 이제 오사카에 와 있는데, 네. 본격적 1편이죠, 딱. 이제 1화인데, 1화부터 이제 게스트가 함께 하겠다. 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네. 그 게스트가 오사카에 왔을 때 먹고 싶은 그 메뉴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이 스시 오마카세가 먹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전달받고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뭐 일단 뭐 바로 게스트 먼저 불러볼까요? 맞아요. 태용 씨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이제 BGM 깔리겠지. 샤랄랄랄랄라. 아니야. 크림이 깔릴 거야. 태용.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헬로 헬로. 첫 번째 게스트예요. 네. 첫 번째 게스트야? 네. 이거 2회 아니야? 영화였어 그게. 영화 이제 아, 영화 프롤로그 느낌이었어. 와, 그럼 나 1회 형의 앨범에 대한 얘기를 또 자유롭게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좋아요. 뭐 마실 거를 일단 주문을 할까요? 남아 3개 때려. 남아 3개. 좋아. 너네 마시 너네 마시는 거 다 마시. 남아 비르 미츠 구다사이. 하이 미츠 네. 와 시작 바로 나오죠? 기대되겠지. 하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뭐. 반찬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뭐 간장에 절였고 뭐 이거는 뭐 알이고 무슨 그런 뜻이었어요. 아, 좋은 말씀, 네.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이걸 뭐라 그러지? 에피타이저 같은 에피타이저 네. 아닌가? 자, 우선 인사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아, 일단 마지막 인사구나. 아니, 형 소개를 해야지. 형 소개, 형 저희, 그래.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탭으로 컴백을 하게 된 솔로 가수 태용입니다. 야. 아, 일단 드시죠. 아, 네. 드시고 잘 먹겠습니다. 저희가 또 언제 말을 걸어도, 네. 자연스러운 대답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또 오마카세 같은 경우에는 음식과 음식 사이 텀이 좀 길어가지고 그쵸, 그때 그쵸, 얘기할 그쵸. 수 있어요. 아 이거 미쳤다. 그리고 여기가 미슐랭 별 하나 받은 와. 하나짜리래. 맞아 미슐랭. 와 맛있다. 태용 씨가 몇 개월 만에 컴백이시죠? 한 8개월? 8개월. 텀이 어떻게 보면 짧죠? 네. 대단한 게 이번에 전곡 작사 작곡에 참여했다고. 그리고 작사는 또 작사가 분이 도와주신 게 아니라 혼자 진짜? 다 와. 썼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리가토자이마스. 근데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너무 좋다. 그냥. 진짜 맛있다. 너무 좋다. 너무 맛있다. 혼돈이 이이데스. 저는 음악을 들어봤는데 사실 1집을 내고 이제 2집을 냈을 때 그 가수의 색깔이 좀 확실히 정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번 앨범으로서 형의 그 솔로 가수로서의 색깔이 엄청 분명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형이 이번 앨범을 대했을 때 저번이랑 뭐가 다른지 형은 스스로 느끼는 게 있나? 나는 확실히 이번 앨범이 되게 성장함이 느껴졌어. 아, 형 스스로? 내 스스로도. 그러니까 타이틀도 그렇고 수록곡들도 그렇고 내가 초창기 때 만든 노래들이 다 거진 다 됐단 말이야. 근데 지금 만든 곡들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작업해보고, 많이 작업해보고 나왔던 이제 나의 어느 정도 노하우가 들어간 또 그런 느낌의 곡들이 모여서 마스터피스라고 얘기하고. 오, 뽀잉, 뽀잉, 뽀잉. 그래서 준비를 한 게 있어요.
이제 형한테 이제 선물을 좀 주려고. 왜? 백화점을 갔다 왔는데. 아, 진짜? 아니, 선물을. 와, 너 너무 좋아. 선물 너무 좋아. 일단 첫 번째는. 고구마. 우와. 형이 이제 고구마 그 튀김을 좋아하잖아요. 그 팔더라고, 보겠다. 이렇게 고구마 감자. 고구마 칩 같은. 와, 나 이거 진짜. 이거는 초코를 씌운 고구마 칩이더라고. 이거 우리 어제 먹었던 거랑 비슷하네. 비슷한 느낌. 너무 좋아. 이거 고구마가 아닌데? 고구마 아니야? 이거 생강인데? 몰라, 일단. 생강도. 생강 칩이야? 그러네. 그 다음은. 이거는 호찬이 개인 선물이야. 축하할 소식이 있는데, 형이 또. 네. 콘서트를 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축하 선물로 형이 좋아하는 히비키. 그 회식 때 한 잔씩 딱 돌리면 되겠다. 네. 이거 진짜 진짜 비싸지. 21살짜리. 와, 감사합니다. 와, 가성인데. 이거 진짜 나 주는 거야? 네, 나 진짜. 가져가면 돼? 네. 봉투에 넣어놓고 가져가면 돼. 아니, 뭐야? 이 콘텐츠 뭐야? 아, 다 모두에게 그러진 않아. 아, 모두에게 선물을 줄 생각은 없는데. 와, 나 너무 감동인데, 진짜로? 아니, 딱 갔는데 그걸 보고 이제 어제 형이 좋아하는 걸 생각나가지고 저거 사자 그랬죠. 사시미가 바로 나오네. 아오리가 뭐였지? 참치, 관자. 이거 오징어 같은데? 아오리가 그거보다 오징어인 거보다. 탭 내용이 뭐예요? 탭 내용이 나쁜 남자. 오. 야, 아, 그거 작사 단독도 형이구나. 일로 오고 싶으면 일로 와. 와. 약간 배드가이. 내가 그리는 나쁜 남자의 그런 모습? 그럼 형은 나쁜 그렇지. 남자인가요? 저는 나쁘지 않죠. 아시잖아요. 아, 나쁘지 않다. 저는 나쁘지 않죠. 저는 순정파? 순정파죠. 약간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런 노래가 어쨌든 그치, 채택이 된 거니까. 근데 솔직히 처음에는 못 느꼈거든? 왜냐면은 나도 회사랑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수록곡들은 내 곡으로 채워도 오케이. 근데 타이틀곡은 회사에서 정해준 곡으로 하자고 먼저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전부 다 나한테 책임을 갖고 싶진 않았어. 근데 이제 완전히 이해해. 그럴 수 있지. 이게 생각을 계속하면 할수록 언제 내가 1등 내 곡으로 이렇게 투표해서 1등을 해보냐. 그치. 제 곡이 어찌됐든 1등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제 다 준비를 끝내고 나서 모두가 하는 말이 태부로 하길 잘했다. 아, 센터장님들도? 어. 어쨌든 샤랄라는 그 노래 제목 자체대로 완전 그냥 샤랄라 자체였잖아. 맞아. 반짝반짝 맞아. 화려함의 끝. 근데 이번 거는 난 약간 좀 스트릿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거든. 오. 그 노래는 어쨌든 후킹한데 약간 패션은 조금 그런 스트릿하게 가야? 아니, 근데 너 진짜 뭔가 너 말대로 된 것 같아. 아, 진짜? 아, 약간 더 스트릿해요? 아니, 나 나고야 공연 끝나고 난 바로 도쿄로 갔잖아. 뮤비. 스트릿한 느낌이 진짜 많이 난단 말이야. 목욕탕도 가고. 카페도 가고. 아, 그러면 타이틀 곡을 포함해도 상관없는데 여섯 곡 중에 그럼 가장 애정이 가는 곡. 앨범 전체 중에 가장. 저는 문투어라는 노래가 있거든? 문투어? 근데 문투어를 원래는 나는 1, 2, 7이랑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던 곡이야. 그냥 달나라 여행 같은 거잖아. 근데 우리는 솔직히 다 같이 해외를 여행을 가본 적이 없잖아. 그치. 이제 그런 상상들을 그리면서 만들었던 게 문투어였던 곡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달나라 가는 것처럼 어려운 우리의 해외 여행. 뭔가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아. 형이 최애곡을 고르라고 하면 약간 그런 좀 아기자기한 걸 고르게 되나 보다. 약간 그런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그게 진짜 난가 봐. 약간. 와. 와, 운이랑 캐비어? 참치 너무 맛있다. 와, 오징어. 하이. 나는 약간 늘 생각한 게 가수라는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자기 거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가질 필요는 없지. 가수는 노래를 하면 잘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확실히 그 곡을 자기가 쓴 사람들의 곡이 소화력이 다르지. 그 소화력이 맞아. 다른 건 진짜 맞는 것 같아. 작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섯 곡 중에 가장 수월하게 썼던 게 뭐야? 탭. 탭이? 탭은 진짜 그냥 쑥쑥쑥쑥 나왔어? 응. 와, 그럼 진짜 그 곡이 맞았나 보다. 그 곡이 타이틀이 되는 게 맞았나 보다. 말하는 게 너무 재밌는데? 말하느라 못 먹네. 이게 또 막 표현도 좀 해야 돼, 이 우리 컨텐츠가. 다른 데는 관자를 안 줬었거든? 근데 여기 관자가 진짜 맛있다. 관자 진짜 나는 그리고 난 최근에 이 연어알인가 이게? 연어알에 대한 애정이 생기기 시작했거든. 나 연어알 못 먹잖아 근데. 형 안 먹어요? 아니 먹긴 할 텐데 좋아하진 않아. 난 너무 사랑해. 진짜? 옛날부터 사랑해.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게 비리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와, 맞아, 비려. 아니 근데 편의점 있잖아. 거기에 있는 연어알 주먹밥이 있는데
옛날 느낌 나는 거 말고 새고 네모난 거 있어. 그거 진짜 맛있거든. 연어알? 나 그래서 한 두 개인가 사와가지고 한국에서 먹었어. 아, 내가 지금까지 해찬이 걸 먹고 있었네. 그 먹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또 형이 밥을 많이 안 먹잖아. 그 죽기 전에 하나만 먹어야 된다. 뽑으면 뭐 어떤 음식을 뽑을 것 같아? 칼국수. 오, 칼국수를 좋아한다는 건 알았어. 엄마가 나를 가장 많이 데리고 간 데가 칼국수 집이었거든. 바지락 칼국수. 근데 엄마 나 왜 이렇게 칼국수를 좋아할까 이랬는데 엄마가 나 배고 있을 때 칼국수를 많이 드셨대. 의미가 있는 음식 플러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었던 그런 것 같아. 칼국수. 치킨버거. 치킨버거. 햄버거 중에 치킨버거. 맞아, 치킨버거. 야채도 약간 있고 소스가 메요 느낌 나는. 마요 느낌. 공감은 안 되는데 이해는 된다. 너는 김치찌개? 난 무조건 김치찜. 삼겹살에 소주? 난 김치찜. 김치찜? 그러면 등갈비 아니면은 그냥 돼지? 나는 그냥 돼지. 그냥 삼겹살 같은? 네, 삼겹살. 그러면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는 건 뭐야? 아, 어렵다.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지? 어렵다, 근데. 나 간장게장. 디저트류? 간장게장? 아니, 그거 밥을 많이 먹는 거잖아, 너 그러면. 그건 진짜 밥이 그치. 끊임없이 들어가잖아. 가장 많이 시켜 먹었던 게 그 옥수수 튀김에 프링클 같은 거 뿌려주는 그런 뭔지 알지? 그냥 술안주기는 한데 우리 옛날에 먹었었는데? 아, 옥수수에 그 시즈니 이렇게 해서 약간 그 떡볶이 파는 데 그런 데 파는 데 마약옥수수 같은 거 그거 진짜 많이 먹었는데 그건 진짜 계속 먹을 수 있어. 약간 군것질처럼 계속 먹는 거구나. 그러면은 또 이제 앨범 얘기로 넘어와서 힘들어한다. 아니야. 너 좀 해라. 나만 하잖아 지금. 야, 아까 대기실에서 봤던 대기실에서 얘기했던 그림 그대로다. 야. 아니 보통 이제 그 잘하는 거랑 하고 싶은 거랑 좀 간극이 있을 수 있잖아. 뭔 말인지 알지? 알지. 내가 하고 싶은 장르는 이런 건데 내가 잘하는 장르는 이런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건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럼 형은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걸 주로 선택하는 편이야? 아, 솔직히 나는 무조건 내가 잘하는 걸 선택을 하는데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난 연기를 하고 싶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럴 때 그런 고민을 하기는 해. 그러니까 그거를 형이 잘할 수도 있잖아. 아직 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지. 나 근데 사실 형이 그때 그 얘기했을 때 진짜 놀랐거든요. 그치. 난 형은 그쪽에 진짜 관심도 없을 줄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나는 원래 연습생 때부터 연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는데 요즘 또 내 얼굴을 보면은 중후까지는 아니더라도 괜찮지 않아? 노련함이 보이는. 노련함이 살짝 보이는. 애스럽지만은 않은. 그럴 때 그런 고민을 하기는 해. 내가 근데 이런 선택을 하는 게 맞을까? 또 그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는 해. 진짜 반전이긴 해서 난. 형 막 그 오히려 막 그림 그리고 싶어하고 약간 창작 위주로 갈 줄 알았는데 형이 배우하고 싶다고 했을 때 우와 진짜 생각도 못했어. 근데 태형 형도 보면은 되게 뭔가 되게 연예인 같은 사람인 것 같아. 아 그치. 엔터테이너 같은 느낌. 왜냐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냥 예술을 그치. 하는 것 자체가 좋고 그치. 내가 하는 게 좋아서. 근데 태형 형은 사실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맞아. 그래도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원하기도 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느낌? 형은 연기 생각 없어. 그 스카스카 했잖아. 형이 처음 아닌가? 제일? 완전 처음이지. 연기보다 하고 싶은 게 아직 있는 것 같아. 다른 게. 근데 재미는 있었어, 나는. 막 있잖아. 막 뭐지? 너무 맛있어. 약간 그런 게 있다? 대로변에서 싸우는 신이 있었어. 그걸 찍으면서 내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야. 우리가 살면서 그 대로변에서 소리 지를 일이 얼마나 있겠어. 그치. 아예 없잖아.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내가 언제 그렇게 소리를 질러보겠어. 스트레스 풀렸대. 와. 솔직히 울고 싶을 때 있어? 있지. 울고 싶을 때 있잖아. 근데 우는데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야. 우는 신도. 눈물이 막 엄청 나는 거야. 그래서 난 스스로 내가 요즘 울고 싶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 되게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우리가 보여지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좋은 에너지만 좋은 에너지만 줘야 하니까. 뭐 무대도 연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화내는 무대를 할 수 없고 감정 연기는 아니니까 안 되니까 감정적인 걸 되게 표출하는 기회가 사실 없었던 것 같아 우리한테. 혜찬이는? 내가 드라마 보는 거 워낙 좋아하니까 조정석 선배님 같은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생활 연기. 생활 연기를 좀 많이 해보고 싶어. 근데 그게 네 매력인 것 같아. 그런 재치. 유머러스. 좀 재밌는 거 하고 싶긴 한데. 그냥 시트콤. 난 시트콤 하고 싶거든. 시트콤도 나쁘지 않아. 시트콤도 해보고 싶어. 아니 그럼 이제 다시 앨범 얘기로 좀 넘어와서
이 제작 과정이 되게 저희도 알다시피 되게 타이트했어요, 태용이 형이. 사실 우리는 투어가 하나 끝나면은 이제 뭐 할 거 하고 약간 이랬는데 형은 돌아가면 이제 바로 이렇게 했으니까 가장 힘들었던 거 하나씩만 뽑아보자면. 트레일러? 트레일러? 이게 예를 들어서 팀끼리 트레일러를 찍으면은 사실 금방 찍잖아. 그리고 뭐 쉬는 텀도 있고. 맞아요. 근데 나는 로테이션이 안 되잖아. 그치, 그치. 그럴 때가 있지. 그때가 맞아. 진짜로 막 눈이 막 이렇게 안으로 쏙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데 준비할 것도 많고 막 바뀌어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이러니까 괜히 그냥 멤버들이 있었으면 나도 필요한 로테이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그때가 가장 힘들었고. 그런 체력적으로 한계가 왔을 때 그것 또한 약간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치. 뭔지 알지? 맞아. 나를 위해 돌아가고 있는 현장인데 이게 그럼 또 안 되니까. 원래 팀으로 했을 때도 이 시간 이렇게 길었나? 약간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와 그건 막, 진짜 혼자 다르네. 막 한 20씬은 찍은 것 같은데. 아 이게 확실히 근데 그 그룹 활동하다가 하면은 더 약간 대비돼서 느껴질 것 같아. 맞아. 얘네 약간 참치고 얘 도미 아니야? 도미 같은. 앞으로 고하라 늘이 깁니다. 고하라? 전호 아니야 전호? 고하라? 전갱이 전갱이. 아 전갱이네. 전갱이. 와. 아. 되게 맛있네. 와, 이 밥알은 진짜 그거다. 숯까지 새는 그런 밥알 같은 느낌. 와 진짜 맛있다. 근데. 방어. 나 방어 진짜 좋아하거든. 대방어. 여기에 소금이 올라가 있었네. 그리고. 미슐랭이다. 아무래도 솔로 콘서트 하니까 연출적으로도 그리고 뭔가 신경 쓰고 있을 거 아니야. 약간 전달하고자 하는 게 있어 콘서트로? 콘서트 이름도 TY 트랙이거든? 그냥 봤어요 포스터. 연습생 때부터 내 인생의 일기장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진 앨범들이다 보니까 그냥 콘서트 이름도 TY 트랙으로 하고 싶었거든. 나를 보여주고 싶은 게 가장 컸고 첫 번째로는 너무 떨려. 와 진짜 너무 떨릴 것 같아. 너무 떨리고 상상만 해도 떨리겠다. 상상만 해도. 가장 그 신경 쓰고 있는 무대가 뭐야? 힘을 주고 있다든지. 이제 중간 섹션이 있는데 와이어를 매달아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레이저를 이렇게 쏘면 내가 이걸 이제 걸어오는 것처럼 우와~ 하는 씬이 있어. 그러면 다리를 잘 움직여야겠다. 다리를 걷는 것처럼 하려면 공중에서 이렇게 진짜 걷는 것처럼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현장에서 계속 해봐야겠네. 하루밖에 없어. 그러니까 퍼포먼스적으로 그럼 제일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거기야? 레이저를 이렇게 다 아, 거긴 것 같아. 그건 근데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그렇죠. 파트긴 하나. 스팀에그 계란찜. 네. 이번에 이제 드림쇼 곧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섯 번째 투어거든요. 아, 너로 여섯 번째 투어인데 늘 똑같이 생각하는 게 테크적인 거에서 이제 되게 내가 잘하고 싶은 파트랑 테크 없이 나 혼자 이제 대박. 뭐야? 뭐야, 맛있어? 나도 먹어. 안에 무슨 찹쌀 같은 게 있네. 그 사골인데? 일본 스프만 또 아는 것 같아. 아무튼 혜찬이 더링크로 치면은 러브 온더 플로어가 사실은 제일 테크에서 하이라이트였죠. 그치 그치. 테크 말고 진짜 그냥 형이 혼자 채워야 되는 걸로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거? 아티스트로서 이렇게 그냥 형 혼자 다 채워야 되는 거. 그런 게 있거든? 내가 이제 등장을 하고 나서 나 혼자 리프트업이 돼서 혼자서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하나가 있어. 오 엄청 떨리겠다. 와 근데 진짜 떨릴 수밖에 없다. 와 아니 나는 형 콘서트 내가 보러 가도 나도 떨릴 것 같아. 이걸 하고 해내고 나면은 난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다 뭐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 우리가 연차가 막 뭐 짧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선배님들처럼 엄청 길진 않잖아. 그치. 그치. 근데 그 시간대에 겪을 수 있는 건 다 겪은 것 같아. 진짜. 막 코로나도 있었지. 맞아. 막 아, 맞아 맞아. 처음에 막 플랫폼들 다 발전해가지고 비욘드 라이브 생기고 그 쇼폼들 엄청 떠오르고 우리는 약간 그 시대의 프로모션들을 다 경험해본 느낌이야. 아, 나는 개인적으로 위씨 애들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보면 계속 보면 나도 놀래. 너무 어려서? 너무 어려서 고생하겠구나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지. 거기 막내가 내 친막내 동생이랑 동갑이거든. 아 진짜로? 그래서 나한테도 되게 어린 느낌이었어. 07년생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 어려 맞아. 지금 애기들이야. 애기들이 맞아, 그 아직 젖살 빠지기도 전이 있잖아. 약간 키크라고 애들은 약간 키크라고 다 막 너네는 키 크니까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랬는데 두 개씩 시켜 먹으라 그랬어. 근데 그 중에서도 살찌는 너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제노, 재민이, 지정이 뭐 다 살이 쪘어 아무리 먹어도. 심지어 걔는 돈가스 이런 거 먹거든? 난 맨날 막 김치찌개 막 이런 것만 먹는데도. 진짜 드림 애들 보면은
지울 수가 없어 그 애기 같음을. 아무리 막 근데 가끔 놀래는 건 있지. 또 이제 제노가 또 몸이 좋잖아. 아, 그럼 또 몸이 좋은데 그 또 몸이 좋은 옷을 입잖아. 딱 달라붙는 운동할 때 입는 나시 같은 거. 즐겨 스스로. 아,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약간 와 진짜 건장하다? 건장한 남성이구나? 약간 이런 걸 느끼지. 아 그거 있지. 이제 애찬이랑 마크는 자주 보니까 그래도 어린 그거는 있는데 드림은 이제 오랜만에 딱 보면은 남자가 된 느낌? 어 이제는 그렇게는 보이지 않아. 애기처럼만 보여. 그냥 그 어렸을 때 얼굴이 그냥 그게 얼굴만 뗐다가 몸을 다른 몸에 붙인 느낌이야. 내 기준에 재민이랑 제노는 특히 그래. 네. 재민이랑 제노 네, 똑같이 생겼어 그때랑. 아, 그러니까 지성이 진짜 레전드긴 하지. 지성이가 성이는 진짜 지성이가 연습실에서 우리 막 땀 젖었으니까 막 갈아입고 막 이럴 때 지성이는 부끄러워가지고 맞아. 커튼 뒤로 숨어가지고 맞아. 막 이렇게 눈이를 보면서 막 갈아입고 이랬었는데. 맞아. 와 관자 미쳤다. 생선인데? 파프리카 같은데 이거? 그게 파프리카라고? 파프리카? 생선? 응? 아 생선이야. 연어 아니야? 연어 아닐까? 하얀색이라서 연어는 아니고. 와 진짜 맛있다. 와 이거는 카레 소금이다. 아 브로콜리 먹어. 편식하지 마. 편식하지 마. 나 먹으려고 그래. 브로콜리 맛있는데 왜? 브로콜리 못 먹어. 고생이 크다. 내가 도와줘. 와 뭐야? 와 이거 대박이다. 안하고. 안하고. 아 장어. 따뜻해. 얘 춤춰. 무관계 올라가지. 그럼 이거가 나갈 때쯤에는 이제 형 앨범도 나왔고 콘서트도 이미 했겠다. 그치? 제발 잘해라 이태원. 제발 잘했으면 좋겠다. 울 것 같지? 무조건 교차 편집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너 100% 안 온다고 근데 가 막 편집적으로 거기 너 아니 잠깐만 뭐 이러고 이러고 나오고 어머 나 이러면서 만약에 내가 혼자 뭘 한다? 그럼 완전히 울 것 같아. 많았지. 우리 콘서트를 할 때도 난 오프닝 때 가장 울컥해. 디오리진 때는 계단으로 올라갔었어. 계단으로 올라갔었어. 난 근데 진짜 눈물 막 계속 너무 슬픈 거야. 조용히 그랬어. 어. 아니, 그랬어. 울컥하는 거야 막. 이 준비한 기간에 대한 벅참이 있고 막 흑백영화나 낮잠 같은 노래 때 그냥 삑 생각만 틱 잘못하면 바로 또 막 삼잡히면 계속 봐. 드림스 컴 들을 때. 그치 그치 그치. 우와. 야 노래만. 와 이걸 어떻게 해야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아 사진도 올라가? 어 올라가. 우리가 구글맵에 이렇게 핀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여기가 맛있는 뭐가 제일 맛있었다 뭐 이런 것도 적어야 돼. 그 맛 팬들도 다 다닐 수 있게끔. 야 되게 잘했다. 우와 미쳤어? 와 이건 진짜 야 이건 맛있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스시를 제일 기대하는 파트. 우니 스시. 뭐야 이런 김 처음 먹어봤다. 다시마. 도잘만. 아나고 그레나에비도 히라메 데스. 장어가 제일 부드러. 와. 이제 디저트만 남았으니까 우리 그걸 한번 해보자. 그 우리가 늘 하는 이제 맛집에 대한 평을 하고 그 뭐였더라? 뭐였더라? 먹짐. 먹짐 리스트. 먹짐 리스트. 우리가 18,980엔짜리 먹었거든요. 한 16만 원 정도. 두 번째로 비싼 건데 형이 이제 오마카세 오고 싶다고 했으니까. 네. 저는 이제 오마카세는 특히나 음식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오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 어떤 얘기가 오고 가냐. 만점 드려야죠 저는. 아. 만점입니다. 저는 만점. 좋습니다. 네. 그 음식 중에 하나도 뽑아줘. 우니. 우니야. 김이랑 우니. 그게 진짜 와. 나는 일단 근데 너무 아쉬운 게 있어. 뭘? 이 홀로 오니까 앵콜이 안 되네. 한번 더. 나는 개인적으로 정갱이. 와. 난 정갱이. 나도 사실 정갱이긴 했어. 우와. 그래서 약간 뭐 셋이 뭐 잘하는 집들이 다 밥부터 다르잖아. 맞아. 근데 여기도 약간 그런 것을 느꼈고 살짝 흐트러지는 느낌이 있어. 진짜 맛있는 스시들은. 근데 집을 때 안 흐트러져야 돼. 근데 너무 흐트러지거든. 딱 그런 느낌이었어. 스시가. 그러면 오늘은 김동이동 픽은 네. 전갱이 스시. 밑에로 어떻게 들어가나? 알아 혹시? 이거 위로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두 손가락. 여기 어떻게 밑으로 어떻게 아 밑으로 들어가? 어떻게 내려가냐고? 탭이다. 탭이 아닌데? 뭐 누르라고 그랬는데? 맥북을 써봤어야 할 줄 바꾸면 어떻게 해요? 운이 맞기. 나 아무것도 몰라. 느낌 살려서 적어줘. 우와 너무 맛있어요. 우엉? 우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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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차 처음 드신 분께는 비추.
와 이건 완전 녹차네 그냥. 그죠. 그냥 녹이야 녹. 어. 원래 아니야, 원래 녹이야. 셀카도 찍었어야 되는데. 까먹었거든? 아 이거 이거 살려서 뭐 먹지. 네. 약간 쌈 싸 먹듯이. 근데 이렇게 꺾이면 안 되고 이렇게 위로 올려. 아 이렇게 위로? 좋습니다. 먹, 그러면 먹투유. 저희 먹투유 1화 게스트였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콘텐츠를 하면서 좋은 것들을 받아도 되나 뭔가 굉장히 감개무량하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좋아해주는 멤버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밥 먹는 자리가 있어서 세컨 미니 앨범 탭. 세컨 미니 앨범 탭.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탭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아 맞다 배꼽송 포인트 배꼽송. 그렇다면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 아 진짜 너무 배불렀어. Yeah, I'm tossing you. Yeah, I'm tossing on you. 달콤하고 king spice like a baby love you. You addicted, I'm addicted, I'm swaking on you. You like the dance, why I'm sweating?